아직 모르셨구나. 대기사님 대기 발령 나셨대. 대기 발령? 이유가 뭔데? 뭐 부정행위라던데. 부정행위면 뭔데? 로펌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더라고. 뭐? 아니다, 인건비를 횡령했던가? 뭐 더 많지. 많자고 마음 먹어. 그러니까 없는 이유를 만들어내겠다. 저는 그런 윤회장님에게 협박을 받았습니다. 제 남편이자 법무이사였던 백현우 씨에게 어떤 혐의라도 뒤집어 씌워 감옥에 보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. 저는 이를 증명할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.